안녕하십니까. 꿈대농 박준영입니다. 오늘은 수요일 퇴근하고 또 여기저기 일을 좀 보려고 갑니다. 자, 퇴근하고 첫 번째 할 일은 아침에 열어놓고 갔던 미니 단호박 모종 하우스. 와, 사과꽃이 벌써 이렇게 폈네요. 미니 단호박 모종 하우스. 네, 많이 컸죠. 지금 딱 한 달 정도, 30에서 31일 정도 됐는데 건강하게 이쁘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. 1, 2주 후에 앞으로 정식할 예정이고요. 자, 먼저 첫 번째 일은 퇴근하고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. 밤 기온이 그래도 낮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원래 이제 퇴근하고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줬어요. 퇴근하고도 이제 오후에도 줬는데 이제 오후에 밤에 저녁에 주는 물 때문에 물자람이 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만 주고 저녁엔 주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 일을 마무리했습니다. 자, 그 다음 갈 곳은 지금 문도 닫아보고요. 요새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우스가 미니다 보니까 좀 많이 기온이 더 올라가긴 하죠. 하우스도 닫고, 자, 그 다음 또 빨리빨리 가보죠. 자, 저희 집 한켠에 동백이 또 이쁘게 펴 있네요. 자, 그 다음 갈 곳 가보시죠. 또 한번 확인할 곳은 엊그제 대파를 심어놨죠. 얼마나 컸는지 확인하러 또 밭에 이렇게 한 켠에 또 왔습니다. 자, 봐보시면 대파를 심었는데 엊그제 심었죠? 벌써 한 2cm, 3cm 정도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. 신기하네요. 한 이 정도면은 한 2, 3주 후에는 한번 또 잘라먹지 않을까 싶습니다. 벌써 며칠 만에 이렇게 2cm, 3cm가 올라왔어요. 자, 그 다음 갈 곳은 오늘은 어제 또 말씀드렸는데 저기 위쪽 미니 단호박 심을 밭 오늘 두둑 형성할 거라서 여기 보이시죠? 이쪽에 얼른 가가지고 두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니 단호박 심을 밭에 올라왔습니다. 오늘은 두둑 형성을 하는 날이라서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줄을 먼저 띈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두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할게요. 또 해가 지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하고 있는데 날이 너무 어두워져서 촬영을 해도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얼른 나머지 두둑 형성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. 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